예, 이제 2024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제가 뭐 미국에 살지만 또 이제 영상으로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께 새해 인사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가서 이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런 영상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끼리 물범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한 영상인데 이 동물이 그 물범 중에서 가장 큰 종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놈의 같은 경우는 뭐 길이가 한 3m까지 자라겠고요. 몸무게가 3톤 정도에 자란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암놈도 뭐 적진 않은데 순놈에 비하면 작은데 한 2m에서 한 1톤 정도의 몸무게에 이르는 그런 크기이고요. 제가 이 동물들이 자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과거의 동물이 많이 이제 사냥이 해서 줄었는데 최근에 이제 환경 보호에서 한 80년간 이런 그 많은 환경 보호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수가 많아졌고요. 아무리 수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또 야생 동물이다 보니까 그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특별히 이 동물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미를 붙여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 영상을 찍은 것이 한 2년 정도 된것 2년? 1년에서 2년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과거엔 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비디오 영상을 찍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장면을 제가 잡으려고 이제 아무래도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다른 장소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동물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코끼리 물범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두 가지 제가 영상을 찍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그 순놈들이 싸우는 광경이거든요. 이 코끼리 물범들이 짝을 짓는 시기가 요즘이거든요. 12월 말에서 한 1월까지 이제 주로 짝을 짓게 되는데 수놈들이 주로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짝을 지을 때가 되면 이제 해변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수놈끼리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물범들의 의뢰 그렇듯이 그 모든 그 코끼리 물범들이 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자기들끼리 수놈끼리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그중에 가장 그 강력한 힘을 지닌 그 소수의 개체들만 이제 여러 마리의 그 암컷들과 짝을 이룬 것 같습니다.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야생의 세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걸 부여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그 코끼리 물범들이 짝을 짓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고 싶어 했고요. 아무래도 3톤이나 되는 그큰 거구들이 싸우는 것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경 제가 이제 알고 있어 시기적으로 제가 조회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그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코끼리 물범이 싸울 때뭐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크게 이렇게 크다 보니까 뭐 자기 몸 자체가 무기겠죠. 이빨도 있고요. 이빨이 어이구 굉장히 큰 힘을 지닌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싸우기도 하고 자기 몸 자체가 또 충돌할 때큰그 힘이 될것 같고 그리고 발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를 뭐 긁거나 찌르기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또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에도 큰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싸우는 거 봤더니 굉장히 오래 싸우더라고요. 계속해서 뭐 싸우면서 그 경기가 뭐몇 차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던데 싸우다가 쉬었다가 또 싸우고 뭐 이쪽과 싸웠다 저쪽과 싸웠다가 하는 광경을 보면서 야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드는 싸움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끼리 물범이 뭐 계속 싸우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또 여기 한쪽에서는 또 다른 물범들이 자고 있는 광경이 또 우스웠고요. 남들은 싸우는데 옆에서는 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또 여러 마리의 물범들이 뭐그 뭇가로 나와서 자면서 또잘 지내는 광경 또 있고요. 또 이렇게 큰 물범이 또 이렇게 자는 모습 보면 또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코가 재미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끼리 물범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코가 보면 이제 물속에서도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한 육상 코끼리처럼 약간 숨을 쉴때 코를 이용해서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습지만 또 육상에 있는 코끼리와 또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고요.
또 이제 육지에 나와서 잠을 잘 때 보면 이렇게 편안하게 뭐 그 코도 걸면서 제가 소리를 내는 거 웃어서 코를 고는 소리가 웃어서 또 찍은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뭐 순놈도 있고요. 이제 코가 그 긴고 몸이 큰 것이 순놈이고 또 둥글 어느 정도 둥글고 작은 것이 이제 암놈인데 하여튼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제가 웃음 관광도 봤는데 어떤 한 놈이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슬슬 절 향이 오는더라고요. 뭐 절 향이 일부러 보고 오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우연히 이제 눈길이 맞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그 주차장 근처에 있었는데 주차장 향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 신나서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잖아요. 아무래도 그 야생동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뒤로 이제 물러서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전혀 저를 개의치 않고 와서 이제 그 파킹하는 그 주차장을 올라와서 이렇게 편히 잠을 자는 광경이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사는 곳에는 뭐 이게 여사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뭐 전화 한번 몇 명 사람들이 둘러서 볼까?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코끼리 물범이 있는 그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영상 찍으면서 있다가 제가 한참 있으면서 아이고 뭐 보기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 프렌들리 사람을 잘 따를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그건 저의 상상이겠죠. 좀 무서운 힘을 지닌 종류이지만 자는 모습 너무 귀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요한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또 찍고 싶은 영상은 이제 새끼를 낳는 광경을 제가 찍고 싶은데 그건 뭐 잘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을 그 하는 광경을 찍으려면 제가 그걸 그 어떤 짧은 시간대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그 이곳에 코끼리 물범이 여러 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끼를 낳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충 뭐 제가 거기 있는 이제 그 공원에 계신 관계자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아마 일주일에 한두 마리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맞추길 원하고 이제 몇 번 더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운이 될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이제 출산 장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막 갓 태어난 그 거인의 새끼들이 귀여울 것 같아서요. 어머니 그 어미 물범의 새끼 모유 장면 이런 것들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서 그런 그 장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코끼리 물범이 싸우는 것을 보다가 여러 가지 뭐 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이 코끼리 물범들의 경우는 이제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뭐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 좀 힘든데 하여튼 그 제 감성에 비춰볼 때 이런 그 큰 싸움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짝을 짓고 사랑을 위한 것이잖아요. 바다에 깔려 있는 것은 뭐 동물의 야성적인 그런 사랑을 위한 것이겠지만 저의 주관적인 그 감성으로 꺼드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저는 남자로서 어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싸울 만한 그런 이렇게 큰 싸움이거든요. 이 코끼리 물범 보면은 뭐 큰 몸을 휘둘러서 에너지 들뿐더러 이빨에다가 뭐 어떨 땐 피도 흘리면서 저는 그런 영상을 올리진 않았는데 피도 흘리면서 다쳐가면서 이러한 그 큰 싸움을 벌이는데 이러한 큰 희생을 치르면서 싸움을 치를 만한 사랑이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쟁취해야 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싸워야 할 만한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적인 싸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싸움을 치서라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이런 그런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싸움이라는 것은 뭐 다른 남자와 어떤 여자를 쟁취하게 싸운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또 육적인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얻기 위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저는 장성해서 이제 자녀가 뭐 겨우 결혼할 때 거의 다 되었는데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기까지 또 부모로서 싸워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의 그런 그 매스미디아 아마 세상의 그런 풍조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위험한 가치관을 많이 지닌 세상이기 때문에 또 그런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또 부모로서 싸워야 하는 싸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느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그 가치관이 있는데, 또 세상 사는 것 동안 보면 또 그러한 가치관을 위협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제가 사는 세상 속에 살고요. 저는 또 과학자로서 저 그런 삶을 꽤 뭐 30, 40년을 그런 그 전문의로 살다가 뭐 올해 작년이군요. 곧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또 저와 생각이 다른 그런 가치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히 뭐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분들이 이제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조롱을 보면서 참 저도 곤란한 상황 속에서 좀 분개되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속에서 제가 지켜내야 할 또 가치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가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 또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그런 그것에게부터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의 싸움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또 제가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사람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놈이 이렇게 싸우듯 또 주님은 악에 대한 그런 싸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따르면 우리들이 다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우리들이 파멸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뭐 증명하라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지으실 때는 아마 죽음이 없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의 조상이었던 이제 그 아담과 하와, 이브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또 사단에게 욕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교회 안 다닌 분에게도 뭐 다 알려진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사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천국으로부터 저희들이 떠나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저희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싸움의 시작이고요. 뭐 크리스마스가 지나간 지가 뭐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 또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싸움은 뭐 힘에 의한 싸움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로 오실 때에 그런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한 사랑,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희생으로 싸우시고 오셨던 것 같고, 이래서 참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십자가를 신기하다고 하거든요. 신비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십자가가 뭐 우리가 최근에 뭐 액세서리로도 목에 걸리는 분들도 뭐 적지 않고 그런데 사실 그게 장신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십자가고 하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뭐 죽는 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나 뭐 어느 세계 시대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제도가 있어도 가장 잔인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십자가가 또 그것 뭐 어두 못지않게 잔인한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싸움이 계셨던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전능자신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물론 이제 힘을 사용하시다든지 전능한 힘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죄를 뭐 선포하고 사단의 세력을 한 번에 다 없애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떠난 자식을 되돌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 키워보고 애들이 뭐 그 잘 자라기도 하기도 해줘서 고맙기도 한데, 가끔 또 저희 한아이가 좀 그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만큼 어려운 또 청소년 시기 아니면 사춘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그 아이를 저희들이 못 되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벌이는 어떤 그 위험한 행동들을 저희들이 힘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에 대한 사랑과 혹시 그런 저희들의 물리적 행동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되고 그 아이를
그런 제가 원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니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는 것인데, 제가 뭐 하나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렇게 좀 제가 저천으로 끌어내는 것 같지만, 어찌하든 사랑의 그런 그 역학 가운데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살려원하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낮추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마음대로 몸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런 십자가가 저희들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 죽음과 십자가에서 그 실패처럼 보였던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 또 저희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저희들이 그제서야 참으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날 이만큼 유혹을 받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저 믿음이 부족한 저조차도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때가 왔을 때 조금은 더 어쩌면 전에 더더는 그 선악과의 유혹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질화해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참으로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그 코끼리 물범들이 수넘디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싸워서까지 지켜내야 할 만한 중요한 사랑의 가치로운 가치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확장해서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그 희생과 어떤 순종의 싸움을 싸우신 예수님의 이야기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그런 사랑 또 받으셔서 또 그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신 천국에 이르는 길을 또 믿고 또 예수님을 함께 하신다면 천국에 이르는 좋은 일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마련한 그런 영상 그 보아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신년 새해를 맞아서 또 예수님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축복된 이 땅의 삶도 사시는 2024년도 내시며 천국 소망 속에 초청되어지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축복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제 영상 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